정부가 수도권 3개 신도시 입지 4곳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등에 주택 12만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의 파일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휘둘린다며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점차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대기자 만여 명이 내년에 병역 면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